뚜루루루 동심보안 중상 빠삐용입니다. 뭘 설도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상. 그 입문자들이 쉽게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를 추려서 제 생각대로 답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나름 Q&A 영상이죠. 첫 번째입니다. 오토바이를 처음 입문하려고 한다. 요전에 전동 킥보드랑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는데, 뭐, 그것들은 탈수 있었다. 내가 과연 오토바이를 적응해서 잘 타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말도 안 되는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원동기 면허를 딸 정도를 통과했다면은, 뭐, 충분히 바이크를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스킬, 브레이크 잡는 방법, 가속하는 방법, 감속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면허 시험장 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죠. 이거는 내가 터득해야 됩니다. 그런 스킬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바이크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잘 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헬멧, 장갑 외에 다른 안전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기 나름입니다. 안전 장비는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근데 다만 과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다녀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세상 불편하신 우리 이제 다른 뭐 혹이 불편하신 분들은 과하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꼴랑 뭐 저백이랑 원동기 타고 다니면서 장비는 무슨 뭐 리터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풀 장비를 하고 다니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장비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헬멧은 기본이니까 꼭 하셔야 되고, 나머지 장비들은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스로틀이랑 브레이크 잡을 때 이제 손바닥 손살이 연약하신 분들이나 넘어졌을 때 손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보호 장구이기 때문에 장갑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 부분 뭐 보호대 있죠, 팔꿈치 그리고 무릎 보호대 뭐 이런 것들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라이딩진과 라이딩 자켓을 입고 다니셨으면 하지, 외부에 막그 특히나 이제 여성 입문자들 분들께서 보시면은 그런 자켓류들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요 부분에만 이렇게 밴드식으로 착용하게 되는 보호대들은 넘어졌을 때 정작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게 넘어지면서 이게 돌아가거든요. 헬멧도 특근이 중요한 것처럼 모든 안전 장비는 고정이 중요합니다.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자켓이나 바지 자체에 보호대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보호 장비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고 그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반바지에다가 밴드 착용식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거는 쓸데없이 땀만 차고 불편하기만 하지, 절대 뭐 전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시동 질문. 뭐 보통 중고 바이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동을 처음에 걸때 버튼만 눌러서 시동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동 걸때 스로틀 조금 감아가지고 시동 걸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 차, 신차 같은 정상적인 컨디션의 차량이라면은 맞습니다. 시동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만 여러 문제들, 세팅 값이나 중고로 타오면은 여러 가지 센서류들의 그런 센서 값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동 초기 시동 걸때 스로틀 조금 감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보통은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고 해서, 내가 이 스로틀을 얼마만큼 감았느냐를 그 엔진 제어 컴퓨터로 얘가 이 정도 감았다라는 걸 감지해서 보내주는 센서인데, 그 센서 부분이 보통 이제 진동이라든가 뭐 오래 타다 보면은 헐거워진다든가 그런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서 정확한 그런 센서 값을 얻어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하는 역할은 라이더가 스로틀 악셀을 얼마만큼 감았느냐를 감지를 해서, 스로틀 바디에 보시면은 그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습니다. 그 공기 밸브. 스로틀을 감았을 때그 밸브가 열려서 엔진으로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기를 조절해주는 밸브인데요. 그 밸브가 얼마만큼 열렸는가를 감지를 해서 그 열린 설정된 값만큼의 연료를 분사해주기 위한 센서가 스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잘못되면은 초기 시동 불량이라든가 찐빠 이런 종류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 바이크. 키로수가 2만 키로, 3만 키로 정도 되는 중고 바이크가
키로수가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있죠. 누구가 보기에는 2만 키로, 3만 키로에 주행한 키로수가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적당하게 탔네, 혹은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뭐 얼마 안 탄 거 아니냐, 뭐 여러 의견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중고바이크의 2만 키로 정도면은 큰 주행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보통 한 4천 키로, 많이 잡으면 한 4천 키로 정도까지를 모터사이클 길들이기라고 보는데, 2만 키로 정도, 뭐 한 3년 4년 돼서 2만 키로면 굉장히 적게 탄 겁니다. 많이 타시는 분들은 1년에 15,000, 2만 키로씩 타죠. 문제가 뭐가 되냐면, 보통은 보통 한 17년씩 18년씩에 2만 키로 전후를 탄 매물들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싸질 않아요. 거의 뭐 신차 대비해서 뭐 돈 조금, 차라리 이거 살 돈에 돈 좀 보태서 새 차 내리는 게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적고 차라리 득이 됩니다. 애매한 키로수의 금액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옵션 몇 개 붙여가지고 머플러라든가 뭐 가드, 레버류, 절삭 레버류들 이런 것들 이제 장착을 해서 신차 출고가랑 다름 없는 상태로 판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튜닝 파츠 부속들은 따로 떼서 팔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다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파츠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필요하다면은 필수일 수도 있겠지만 모터사이클 운영하는데 그다지 중요하거나 필요한 파츠는 아니거든요. 사실 번쩍번쩍 번지르르 하는 것밖에 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파츠들 덕지덕지 붙여놓고 신차 출고 가격과 크게 차이 없거나 심지어 신차 출고가보다 조금 몇십만 더 비싼 경우도 봤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키로수 2만씩이나 타놓고 비싼 게 아니냐 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고 뭐 2만 키로 정도 타서 적당한 감가가 진행되어졌다면은 사실 꽤 괜찮은 매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모터사이클을 개차반으로 관리를 안 하고 막 타더라도 2만 키로쯤에서는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한 3만, 4만 키로를 넘긴 그런 적산거리가 3, 4만 넘겼는 바이크들에서 관리를 개판으로 했는 경우가 있으면은 보통 그쯤에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한 중고 4년차, 5년차, 신차 출고 4, 5년차에 키로수 3만, 4만 키로대. 보통 그 키로수 이전까지는 정말 개차반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퍼질 일이 없습니다. 뭐 심지어 길들이기 따위, 모터사이클 한 2년, 3년 타고 적산거리 2년, 2만 키로 미만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로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길들이기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길들이기 안 하고 그냥 막 조지면서 타도 솔직히 내가 팔 때는 그 키로수에서 절대로 문제가 발생 안 하거든요. 뭐 저배기량 모터사이클이건 고배기량 모터사이클이건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사실 저배기량에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6단기어로 항속주행하다가 신호대기나 정차를 위해서 멈출 때 클러치를 잡은 상태에서 타력 주행하면서 기어를 막 다다다다 까내리는데, 기어가 어떨 때는 기어가 완전히 잘 안 내려가고 중간에 걸리거나 씹히는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좋진 않습니다. 한 번에 기어를 까내리기보다는 단계로, 단계별로 탁탁탁탁 까내려야 됩니다. 한 번에 다다다다 까내리면 기어가 다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어 변속할 때는 절도 있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기어가 중립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기어를 변속할 때 기어 체결감이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기어가 중간에 씹히거나 걸리는 느낌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기어 변속하는 내 움직임이 애매한 경우, 기어를 변속해야 되는데 대충 원래라면은 내 발목을 요 정도 각도로 제껴줘야지 기어가 들어가는데 요 정도만 탁 움직이고 대충 기어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씩 급가속하든지 급감속 엔진 브레이크 걸릴 때 요 기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꼽아 넣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 움직일 때는, 기어 변속할 때는 절도 있게 팍팍 낼 땐 탁탁, 확실한 이 발목 스트로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발목 움직임이 확실하게, 움직임이 크도록 크게 해서 체결이 되도록 하게끔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대충 까였고 기어가 들어가니까 대충 움직이고 맙니다. 그래서 기어가 애매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스텝 부분에 보시면 그 부싱이, 부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텝에 기어 체인지 로드가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스틸이나 이런 긴 짝대기가 있고, 그 짝대기를 우리가 페달을 밟음으로써 밀어주거나 당겨주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중요한데, 스텝이 잘못되거나 오래된 경우 특히 국산 모터사이클에서 많이 일어나죠. 헐렁헐렁합니다. 막 그냥 보면 덜렁덜렁덜렁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스텝을 앞뒤로 움직여도 스텝이, 그러니까 이 발판을 이만큼 움직여도 기어 레버가 움직이질 않아요.
엄청 많이 움직이게 헐벙헐벙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절도 있게 움직이는 이내 동작을 손실 없이 그대로 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 유격 때문에 이내 움직임을 중간에서 다 완충이라고 해야 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난 내대로 움직임을 크게 움직였지만 기어 변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립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 스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유격이 좀큰 부분도 있고 오래 안 갑니다. 이게 쉽게 딸가요. 순정 스텝대로 보면. 가격대가 좀 하는 그 사제 스텝들은 그 움직이는 구동 부분에 플랜지형 볼 베어링이 장착이 됩니다. 미니어처 볼 베어링.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싱, 그 동으로 되는 부싱보다는 마찰 마모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내구성이나 정밀성은 볼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는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저배기량 모터사이클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시내 주행할 때 기어 단수를 한 3단, 4단쯤에서 고정해두고 시내 주행하시면 딱 편한 속도대, 편안한 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들 쓰실 겁니다. 근데 이제 기어 변속 감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어를 체결해서 클러치를 놓은 상태로 운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동을 많이 꺼트리시고는 하는데, 저배기량 모터사이클일수록 저RPM에서 출력이 많이 났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 15km, 뭐 3단에서 15km쯤 주행하다가 시동을 많이 꺼트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대략 15km 정도 속도대는, 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단에서 대략 한 10km, 2단에서 한 20km, 3단에서 한 40km, 4단에서 한 50, 60km, 요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속도대 이하로 떨어지면은 속도대에 맞는 기어로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엔진을 많이 과하게 회전시키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러시다면 요 정도 속도대가 아마 엔진 진동이나 엔진을 회전수를 많이 돌리지 않으니까 진동이라던가 소음 부분에서 조금 조용하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원래 같으면은 RPM과 속도를 조금 더 써야 됩니다. 이게 125cc 같은 경우에는. 시트 구에 대한 질문 많죠. 이건 뭐 어지간한 키180 미만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많은 고민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남성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키 165에 몸무게 80kg 이상이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모터사이클 앉았을 때 까치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체중으로 누르거든요. 체중으로 누르면은 뒤가 가라앉습니다. 까치발 안 해도 괜찮아요. 간혹 리어쇼크 세팅이 굉장히 프리로드가 하드하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레플리카들, 알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까치발은 감안하셔야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그런, 뭐, 예를 들면은 GSX, S750, 뭐, R3, 뭐, 보통 요런 종류들의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나름 소프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시는 분들, 키가 170 미만이지만 체중이 좀 나가신다고 하면은 몸무게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키가 뭐165 정도의 몸무게가 60kg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어링크를 장착하시는 게 제일. 로어링크가 장착되지 않는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리어 서스펜션이 링크가 안 들어가고 스윙암에 다이렉트로 꼽히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종 같은 경우에는 프리로드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프리로드를 너무 풀어버리면은 이게 또잘 보셔야 돼요. 바텀 아웃 리어 서스펜션이 바텀 아웃 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텀 아웃 될 정도로 풀어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시트를 좀 깎아서 높이를 낮춘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작업을 해주셔야 되지 싶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뒤를 가라앉히면은 앞부분 또한 같이 낮춰줘야 됩니다. 모터사이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요.